자, 우선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죠? 네. 김건희 수사 지시. 이원석의 진심은 무엇일까? 네. 저쪽에, 맨 왼쪽에 있는 인간은 잘 아시죠? 윤석열. 그리고 바로 요 위에, 요 사람. 요 사람은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정권 출범할 때,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을 때 윤석열이가 세운 사람이죠. 윤석열에게 신임만 받고 윤석열 정권 검찰총장을 하긴 어렵죠. 뭐, 법무부 장관 한동훈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디올백 수수, 이 의혹과 관련해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걸 두고,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 모두 의아해하면서, 이원석 총장의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경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야당은 그럴 수 있어요. 이원석이가 또 윤석열에 의해서 임명도 했으니까, 정확한 저의를 알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의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당도 의아해야 한다? 여당도 의아해야 한다? 야, 이건 정말 매우 충격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단면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여권이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죠. 이미 이원석이하고 다 얘기되고 수사하는 척 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이원석이 수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야? 이러면 또 검찰이 제대로 그리고 누구 봐주지 않고 수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잖아요. 과연 그런 것일까? 오늘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취재망을 돌려봤습니다. 여당이 의아해야 한다. 이원석이가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했더니 여권이 의아해야 한다. 예, 여당하고 이원석 사이에 논의도 통보도 없었다는 의문이 들지요? 자, 사실 그이 사안을 검찰이 다루면서 김건희를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상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요, 물론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 한 번에 100만 원이 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도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지요. 공직자 중에 공직자, 대통령이니까요. 응? 뭘 갖다 붙여도 공직자 직무와 관련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에 100만 원이 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네, 다 해당합니다. 당장 디올백 300만 원이었고요. 또 그로부터 몇달 전에는 또 150만 원이 넘는 명품 향수도 받았거든요. 최재형 목사한테 그 김건희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처벌하는 그 별도의 규정은 없어요. 여러분, 법, 특히 형사법 잘 보면요. 저기 뭐냐. 처벌 조항은 없고 하지 말아라. 이런 법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또 이런 법도 있어요. 그 처벌 조항이 있는데 벌금이 없고 바로 징역이 있는 그런 보험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바로 그냥 감옥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지금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같은 경우 지금 김건희가 법을 어겼는데 김건희를 처벌할 방법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그냥 넘어가느냐? 아닙니다. 그 부부가, 그 윤석열과 김건희가 부부잖아요. 부부는 법적으로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벌든 부인이 벌든 그 돈을 같이 쓰는 건 맞으니까 경제 공동체 맞지요. 앞서 얘기했죠. 배우자를 처벌할 길은 없다. 그러나 배우자를 처벌할 길은 없어도 그 상대 배우자, 공직자인 배우자에게는 처벌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김건희가 뇌물을 받았단 말이죠. 뇌물을 받았어요. 근데 윤석열하고 경제 공동체란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이가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아시겠죠? 이 대통령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뇌물죄라고 해서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얘기했죠.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 한 번에 100만 원이 넘거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지만 당사자는 처벌할 수 있는 이 뇌물죄로 엮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건으로 윤석열이가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실제로 경제공동체란 말 여러분 낯 익으시죠? 박근혜와 그 최순실 혈연 관계도 아닌 이두 사람,
둘을 경제 공동체로 엮어가지고 처벌한 설례가 있습니다. 그 설례를 만든 사람이 윤석열이죠, 윤석열. 예. 자, 근데 말이죠. 법은 이러한데, 우리 검찰이 또 법원이 법대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 힘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상대가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법은 둘째 치고, 검찰총장이 이 수사에 손댄다면은 이건 진짜 목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원석의 지시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직접 조사를 하라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직접 조사라면은 누구에 대한 직접 조사겠습니까? 김건희에 대한 직접 조사지요. 예. 자, 이렇게 지시까지 했습니다. 지시했는데 뭐 이행이 안 된다? 언론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큰일 나죠. 예. 자. 일단 이거를 예컨대 무슨 저 윤석열 따까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아 이것들을 그냥 적당히 덮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원석이에요. 이원석이에요. 여러분 이원석이가 지금 윤석열하고 사이가 가까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원석하고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인데. 이원석, 송경호 모두 지금 용산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예, 이원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저 용산에서 가까운 쪽에서 계속 찌라시를 돌리기를 이원석은 광주 출신이다. 광주,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호남 광주를 말합니다. 야, 이것들 봐라. 예, 지금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호남에 대한 비토론을 앞세워서 지금 이원석에 대한 불신을 표합니까? 이 애들이 이런 놈들이에요. 자, 우리 저 세상을 다 가져라님, 이원석은 한동훈 파인가 봐요. 한동훈 파라고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한동훈과 가까운 사람은 바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한동훈이가 줄리 앙뚜아네트 발언한 이후로 윤석열과 각을 세웠을 때 그 이원석하고 송경호를 날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무렵에 그 공석이었던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하면서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박성재를 지명했던 것이죠. 윤석열이가. 자 게다가 또 송경호가 전적이 있어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금 이게 거의 5년째 스톱되고 있는 상황이죠. 5년째. 그래서 이제 일선 검사들은 이게 뭐냐 이러면서 불만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경호가 용산 쪽에다가 이 사건 종결하려고 하니 김건희 한번 부릅시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아니 그 지금 송경호가 한 말은 그냥 뭐 무혐의로 끝내주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용산에서 강력하게 반발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여사님을 천한 것들이 부른단 말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검찰 수사팀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뭐야 이게 도대체. 자 이건 지금 이원석과 송경호는 용산으로부터 극한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원석 지시를 받고 송경호가 검사 3명을 파견받아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전담팀을 꾸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MBC 보도 보셨습니까? 검찰 수사팀 내에서 윤석열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와 이게 대충 덮어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예, 자 이게 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을 보면요. 공직자가 있어요. 공직자의 배우자가 그러니까 김건희죠. 김건희가 그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을 경우 그렇다면 그 공직자 즉 김건희의 배우자인 윤석열은 금품 제공자의 인적사항과 금품의 종류와 가격 반환 여부를 세세하게 적어서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서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률도 있어요. 이거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징역이든 벌금형이든 일단 위법을 했다. 그래서 그 형이 확정됐다. 그러면 바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대통령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선거법 말 한마디 했다고 그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았던 그런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죄가 경미해서 이거 갖고 탄핵 못한다 해서 헌재가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뇌물이란 말이에요. 뇌물. 이 갑이 올 리가 없죠. 자, 근데 말이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에요. 어? 윤석열에게 그 자기 상부, 즉 기관장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자기 상부가 어디 있어요? 윤석열한테. 자,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은 윤석열은 자기 자신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어? 이 법에 나와 있는 게 그러해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사실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사이가 가까우면은 차용증 안 쓰죠, 잘. 예. 그러나 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발맞춘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 관계라도요. 그렇지 않으면 탈세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은 서면 신고를 했을까? 안 했으면은 불법이고, 따라서 처벌을 당해 마땅한 것이죠. 그렇다면 윤석열은 이 조사에 응할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은 애초에 이 사건을 정치 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을 겨냥해서 수사한다? 그 자체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진노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검찰이 5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미적됐던 것인데,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와 또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 때문에 검찰이 손대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의 의도는 한 세 가지로 짚을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수사를 하려는 이유가 윤석열 김건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다. 이게 총선 전이면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근데 총선은 지금 여권이 대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궁지에 몰렸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 마당에 윤석열 김건희의 죄를 덜어주려 한다? 이거는 서초동 쪽에서도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첫째와 조금 겹치는데, 검찰이 만약 수사를 안 하고 계속 뭉갠다면은 나중에라도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어요. 응? 아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당시에 수사 미적됐던 검사들은 다들 그냥 뭐 책임을 그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 상부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서 지금 아까 5년이 넘도록이라고 했는데 4년이 넘도록이군요. 4년이 넘도록 김건희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그냥 사건 처리를 뭉개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이. 그래서 야, 너희는 왜 김건희 앞에 서면 그렇게 작아지냐. 이런 비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야당이 집권하면은 이 조직이 붕괴될 겁니다. 아마 그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서초동의 그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거기다 건물 허물고 거기다가 아마 쑥밭으로 조성할 것이다. 하나는 또 저기 대나무밭, 쑥대밭. 그 대검은 쑥밭, 저기 서울중앙지검은 대나무밭. 이렇게 심으면 좋겠네요. 기후위기 시대에 그 도시의 한가운데를 이렇게 논밭으로 조성한다면 얼마나 환경 친화적입니까? 예. 자, 어쨌든 조직이 붕괴되는 일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의 죄를 덜어주면서 아울러 검찰도 할 바를 다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건 진짜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다. 이원석이가 정말 대차게 나갈 가능성이죠. 이원석의 검찰총장 임기가 오는 9월에 끝납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여권 관계자는 곧 임기가 끝나는 검찰총장이 독자 행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 본인이 윗선 항명으로 대통령이 됐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임명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가가지고 찌르고 쑤시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대통령과 갈등을 표출하면서 체급을 키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윤석열 모델로 이원석이도 이제 그 윤석열 들이받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검찰 쿠데타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검사들이 나한테 들이받을까 봐. 그래서 사실은 자기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한동훈이를 검찰총장 지휘자로 갖다 앉힌 거 아닙니까? 그런 한동훈이도 지금 윤석열에게 이제 불신을 받게 된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원석 씨, 그 저기 윤석열 들이받아서 정치적 몸집을 키우려고 하면은 한동훈처럼 좀 준비했었어야지. 한동훈처럼 준비했었어야지. 뭘 준비했어야 했냐고? 뭐 꼭 말을 해야 하나? 너무 횡해. 너무 횡하다고. 그래요. 자, 이 세 가지 정도 전망을 할 수 있을 텐데, 김용민이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여권 쪽을 취재했어요. 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디올백 수사와 관련해서 이게 대통령실과 조율된 것인지 아니면 이원석 혼자 뭔가 밝혀내서 윤에게 그 들이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들이받으려는 의지는 없어도 결과적으로 들이받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농장주님은 그냥 보여주기 쇼라고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일단 이원석이가 용산의 동의, 뭐 협의, 하다못해 통보도 없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이 여기서 불쾌감을 드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외압을 가하는 것이고 이원석이를 키워주는 것이고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검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자극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불쾌감도 감추고 있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검찰 쿠데타로 집권한 윤석열로서는 검사들이 자기한테 들이받아가지고 정치적 몸집을 키우는 일, 이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를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박정희 시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박정희가 지가 이제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도 자기 같은 군인이 혹시나 생길까 봐 이 군 내부에 쿠데타를 막기 위해 길을 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군 내부에 사조직을 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회입니다. 하나회의 수장이 전두환이고.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가 죽으니까 이 하나회가 즉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해서 자기 상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아웃시키고 전두환이가 그래서 실권을 장악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듬해 최규화 물러나게 해서 자기가 집권했고. 그 용산 대통령실은 지금 알고 있어요. 이원석이가 지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동의도 없이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저기 이원석이한테 태클을 걸지 않으면 예를 들면 자기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불리한 수사 결과를 도출할 경우 이렇게 해서 그 여세를 몰아서 자기 권력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이 염려가 지금 가득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이가 민정수석실을 설치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취재한 바인데 이게 주목됩니다. 사실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만들었잖아요. 손준성이가 거기 책임자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물론 김건희 그리고 장모 수사에 대응하도록 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손준성이를 이렇게 활용했던 것이고요. 대검 수정관실을 법무법인 처갓집 뭐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했듯이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두어서 장모 수사, 마누라 수사, 자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요즘 저기 세종 갑을 여기 전부 다 야당이 이겼잖아요. 민주당이 한 곳에서 후보를 안 냈는데 그런데 그럼 국민의힘이 돼야 하는데 그 이낙연 당 후보가 그 유일한 야당 후보였단 말이죠. 그 사람 당선시켰어요. 그래서 이 세종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다. 위험한 친구다 해서 지금 이 공무원 조직도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민정수석실이 바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여권끼리 충돌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 징후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이후로도 생존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사들은 말이죠. 떨고 있어요. 이 지금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집어삼키고 그래놓고는 정치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검찰은 윤석열 편은 수사 안 하고 윤석열 반대편은 다 그냥 정말 저인망식으로 파리 잡듯 모기 잡듯 그렇게 수사했잖아요. 지금 검사들이 가장 부끄러워하고 치떨어하는 게 뭐냐. 2024년 시점에서 윤 정권을 위해서 또 권력자 마누라를 위해서 할 수사를 안 하고 한쪽만 턴다는 이야기를 듣는 걸 가장 부끄러워하고 가장 치떨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야권이 추진하는 대로 검찰은 수사 기능을 상실한 기소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지지 속에. 이러면 검찰이 사실 문 닫아야죠.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되면 잘해서 야 그래도 검사가 집권하면 좀 세상이 정의로워진다. 이런 평판이라도 좀 받았어야 했는데 아주 엉망진창 개쓰레기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자, 기왕 칼을 뽑았습니다. 이원석이가. 그래서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원석이가 진짜 윤석열의 목까지 노리는 그런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범한 사람인지는 의문이긴 한데
적어도 지금 검찰 내부에서 동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 마누라까지 봐줘야 하느냐. 어? 아니 그의 그 공범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범들은 다 구속되고 1심에서 유죄받고 물론 풀려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그 공범이라 할 수 있는 김건희는 부르짖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을 어떻게 양심을 가진 검사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목소리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인 송경호도 또 친윤인 이원석도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총선 이후로. 자, 윤석열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들 까불어? 어? 야, 아직은 내가 대통령이야. 까불어? 어, 죽고 싶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깨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뽑은 칼인데 그 정면 충돌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쇼라도 하지 않겠는가? 뭐 김건희가 한번 저기 소환돼가지고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낮은 자세 이렇게 보이는 퍼포먼스. 글쎄요, 뭐 정말 그 지지율이 한 10% 무너지는 그 상황까지 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건희는 절대 안 한다. 지난번에도 한번 김건희 건 그 디올백 사건 터졌을 때. 김건희로 하여금 뭐 유감 표명 정도 예전에 기억하시죠? 2021년 12월에 있었던 그 저기 김건희 사과 그거를 또 한번 하기를 바랐던 모양인데 아주 뭐 단호하게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다. 아니 내가 대통령 부인인데 아니 대통령 머리 위에 내가 있는데 내가 왜 그걸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 사과 또 김건희의 검찰 출석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윤석열이가 이제 그 일선 검찰을 짓밟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이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전당대회 출마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원석이가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 예. 만약 여기서 지시를 했는데 김건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당장 윤석열에게 뭐 호통은 듣지 않아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 지시를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지가 없는 그런 결심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원석이가 대통령실 동의 없이 이렇게 김건희 수사 지시를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맞대응하는 용산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만들어가지고 검찰은 물론이고 일선의 공무원 조직들 다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탄핵이 예상대로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많이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